이번 종목은요, CJ시푸드입니다. CJ시푸드. 자, CJ시푸드가 요 구간에 4,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몇달 전이죠. 4,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강하게 위에 양봉의 꼬리를 달고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급락을 하고 있는데 CJ시푸드 영업이익 뭐 흑자 지속이고 뭐 회사 내용은 좋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에 이렇게 기술적 뭐 전저점, 전저점, 전저점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갔다가 이게 오바이트를 갖다가 그냥 뭐 전재산을 손실을 엄청나게 보는 거죠. 자, 이 종목이 하락하는 이유는 앞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3,000원대, 4,000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. CJ시푸드가 뭐 엄청난 미래 투자 값어치가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. 이 회사의 업종이 식품 회사 아닙니까? 식품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 메리트가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,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3,700원, 4,000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지속적으로 단기 반등권을 주면서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. 이 종목이 하방 압박을 받는 이유는 딱한 가지다.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 구간에 절대 매수할 이유는 없다. 자, 동종목은요, 지금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. 회사 내용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회사 내용은 좋죠.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뭐 펑펑 이렇게 남아도는 회사는 아닙니다. 단지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대기업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지금 매물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구간이고 이 종목을 굳이 3,000원, 4,000원대에서 매수할 이유도 없고 현재의 구간에서도 이걸 내가 매수를 해야 돼, 말아야 돼? 여러분들은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자산을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 지금 현재가가 오늘 현재 종가가 2,690원인데 2,690원에 이 종목을 매수해서 내가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? 이런 걸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.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. 잠재자산을 보고 내가 이 종목을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,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지금 하락할 것 같습니까? 상승할 것 같습니까? 자, 기술적 분석만 보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들어갔다가 큰 실패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CJ시푸드는요,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물 압력을 강하게 계속 누적적으로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요,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. 자,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오.